하고 와, 물. 컵 하나 하고. 온몸은 그야말로 불덩이. 속가마를 껴안고 있는 기분일 터. 아이고, 돌아. 아이고, 돌아.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도 노래하는 게 좋아 매일 공연을 연다. 컵, 컵, 컵 하나. 컵 하나. 아, 올여름이 이제 본격 시작이네. 아, 여우가 한번 놀그래. 예. 그래요. 아, 한번 놀아주세요.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반갑습니다. 언제 소문 들었기네.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204살까지 오래 살란가며 죽었다는 얘기.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언제 테레비 하면 형이죠. 형신겨. 제가 동이, 동생이고. 태진아 형은 셋째 아들, 저는 넷째 아들, 바로 밑에 동생. 같이 하면 나올 수 있는 테레비 바짝 했기네. 아, 예, 예, 예. 국민가수 부럽지 않은 방원 씨의 인기. 아, 지금 이제 저는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 바깥에 보이면 서성이면은 계속 관광분들이 들어오면 또 붙잡히면은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저 빨리 이제 빨리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올라가. 관광차들이 빠지는 오후 5시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다. 근데 좀 쉬어가면 싶어가지고. 예, 시원한 데 앉아서 쉬고. 수박 깨먹어도 돼요? 예, 수박 깨먹어도 돼요. 예, 이거 시원한 데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가봐요. 여기 가봐서 가봐. 우리 롤로, 나만 어른들 롤로 갔다가. 어디 갔다 오시는데? 저기 중앙산 갔다가 인도 돌러가 이제. 근데 먹도 마르고 해가. 야, 뭐 술하고 뭐 수박하고. 예, 깨졌어요. 내려다 잡어요. 우리 처음 세놓고 가면 돼요. 예. 널찍한 터에 여기저기 평상과 그늘을 만들어둔 가게 앞마당. 부담 없이 쉬다 가시라고 마련한 공간이다. 한번 놀아주면 안 돼요? 하긴 하네요. 한번 놀아주면 안 돼요? 오늘은 끝났어요. 하긴 하네요, 그래.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5시 아니면 그러면 저 가봐 좀 마부자고 태진아 갖고 정하나. 여기가 태진아 동생 집이거든. 아, 그래 됐다. 그건 저 뭐. 그런 걸 원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제 부탁을 해가 좀 놀래달라 그러면 한번 놀아 주겠나 얘기지. 네, 어르신들이 지금 6시가 다 돼가지고 네, 5시에 저희들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안 돼요. 다음에 아쉽지만 다음에 일찍 오세요. 8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오시면 언제든지 놀 수 있을 거 있어요. 새도 치고 노래도 하고요. 아, 그 밴드 떼주고. 네. 밴드가 없어도 잠시 땀을 씻고 가기엔 이만한 장소가 없다. 예. 방원 씨의 집은 가게 2층. 방원 씨 부부와 고3인 아들 성환이. 이렇게 세 식구가 20년 전 아내의 고향인 영덕에 터를 잡았다. 왜 보리밥이야 나는 또? 내가 다음에는 따로 해줄게. 오늘은 막 그냥 했어. 원래 두 군데 하는데 그지? 보리밥을 유독 싫어하는 방원 씨. 아내 영숙 씨가 끼니 때마다 흰쌀밥으로만 따로 밥을 해야 할 정도다. 어려서 기특하게 많이 먹었고, 가게 뭐 이 보리밥도 배불리 못 먹었다. 예? 너무 어렸을 때 그 가난한 걸 생각하다 보면 그 자체도 또 커서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쌀밥 먹고. 아들 성환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잡곡밥만 먹는다. 뭐야 맛있어? 먹을만 해?